운동 경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한 3년 정도 됐습니다. 7, 8년 차. 반년 정도. 1년. 한 5년. 3년. 웃으시다가. 이 프로틴의 재료를 맞추신 분께 상금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지금 프로틴 파우더를 먹고 있다. 작년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. 20살 때부터 한 10년? 8년, 9년 된 것 같습니다. 처음 운동 접했을 때부터 먹어가지고 15년 정도 먹어봤습니다. 프로틴 파우더를 먹는 이유는 뭔가요? 근육 좀 증가를 위해서?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섭취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많이 먹었습니다. 여기저기에 섞어 먹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가 처음 먹어본 건 한 5년 전에 좀 더 심각하게 말랐을 때라서 뭐 그런 거라도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셨어요? 아니요, 배만 나오더라고요. 저한테 허락할 수 있는 마지막 간식인 것 같아요.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. 초콜릿 맛 좋아합니다. 초콜릿 맛을. 아, 요즘에 요거트만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비릿하지 않고 좀 끝맛이 깔끔한 분유 맛. 분유? 우유 맛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나는 몸이 좋아진다면 똥이라도 먹을 수 있다. 내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먹어본 가장 기이한 건? 통기한 진한 닭가슴살을 먹어봤습니다. 전갈 꼬치를 못 먹겠어서 갈아서 먹은 적. 동남아 놀러 갔을 때 거기 뭐 프로틴 파우더도 못 가져가고 이러니까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겠다. 일부러 개구리를 사가지고 요리된 거, 네, 생 아니고요. 닭고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. 생각보다 맛있었어요. 개구라 아닙니다. 개구리, 개구리. 나는 딱 먹어보면 좋은 프로틴과 안 좋은 프로틴을 구분할 수 있다. 그 근거는? 그 비릿한 맛과 냄새랑 일단 먹을 때부터 약간 기분이 달라집니다. 제가 미각이 살짝 예민한 편인데 전 개띠고 제 혀 자체가 예 근거입니다. 국가마다 그 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 베트남, 말레이시아에서까지 프로틴을 먹어봤기 때문에 똠양꿍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웃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건배 아닙니까? 건배? 득근! 득근! 솔직히 나는 진짜 미식가다, 손. 오케이, 자, 미식가부터. 미숫가루에 초코 프로틴 향을 좀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이 고소한 그 콩가루 같은 맛이 있어요. 비건 프로틴 먹어봤을 때 약간 그 이런 맛 났거든요, 비슷한 맛. 뭔가 좀 콩의 비릿한 맛, 좀 그런 게 느껴졌었거든요. 끝맛에서 오늘 약간 쌉싸름함이 잣이 들어가 있고요. 빨간 게 있습니다. 곱게 갈려 있어요. 이거는 뭐 팥이나 뭐 검은 콩이나. 이 프로틴에 내가 맛으로 점수를 매겨주세요. 5점 만점에 나는 이 프로틴에 몇 점을 주겠다. 5점. 저도 5점. 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팥이나 콩가루의 맛이 느껴지는데 제가 그런 맛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는 4.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0점인가? 물에다 타셔가지고. 저도 한 5점. 보통 다른 프로틴은 이제 먹고 나면 뒤에 남아있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 이거는 깔끔하게 4.5점 드리겠습니다. 일단 어렸을 때 어머니가 타주시던 미숫가루 맛이 좀 나서 좀 높은 점수를. 물에 타면 5점, 우유에 타면 7점 드릴게요. 우유에 타면 이거는 그냥 토피넛 라떼, 레드빈 라떼 이런 느낌의 맛이 확 느껴져서 아무도 정답 근처도 못 가봤거든요. 근처도 못 갔다고? 진짜 똥인가? 혹시 힌트 같은 게 그래서 제가 힌트를 아 예. 자, 제가 이 제품의 원재료를 공개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원재료를 먹어보실 분들은 먹어보시면은 좀 힌트가 됩니다. 이게 저희가 살면서 접해본 식품인 건 맞는 거죠? 아, 나 못 먹겠군. 빨리 주세요. 벌레 먹었을 때 이런 맛 났는데. 벌레를 왜 먹을 거야? 건조시킨 약간 들깨 그런가? 저는 오트밀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아니, 상상도 못한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
근처도 못 갔다잖아. 근처도 못 갔다. 새우. 귀두라미 가겠습니다. 밀원 가겠습니다. 개구리 하겠습니다. 취두부. 혹시 진짜 똥 아닙니까? 놀랍게도 정답자가 있습니다. 오! 놀랍게도 정답자는 밀어입니다. 진짜 대단하다. 그래 이게 낚시터에서 나온 냄새. 그래. 아~ 밀원 분말. 밀원 그러네 분말. 밀원 분말이네. 와. 대박.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완전 틀리지도 않은 게 이게 비건 프로틴도 섞여 있고 그다음 유청 단백질도 섞여 있고 그리고 밀웜이 섞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뭐 차세대 프로틴이라고 해가지고 밀웜이 되게 좋은 단백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밀웜을 넣어서 20%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밀웜이 되게 좋은 프로틴인데 구하기가 힘들대요. 그래서 식용으로 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. 질문 드려도 됩니까? 네. 혹시 밀웜의 그 단백질이 조금 더 저희가 근육을 만드는데 혹시 좋은 소고기가 한 100g당 단백질 한 20g 제공하거든요. 밀웜은 100g당 단백질 얼마 제공한 줄 알아요? 소고기보다는 많을 것 같으니까 한 3, 40? 40? 40? 50g 아니요? 네 그래서 진짜 밀웜은 단백질 덩어리 탄수가 없네요. 네 탄수가 없네요. 완전 가성비가 헬창이었네. 밀웜이 그렇죠. 밀웜이 헬창이야. 뭔가 먹었을 때는 전혀 밀웜인지 모르고 저는 소이가 먹었어요. 전혀 네. 모르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. 이게 몇 그램 들어있는 거지? 몇 그램? 그램이 중요해. 500g이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밀웜으로 만든 넥스틴엑스라는 프로틴 제품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먹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거나 흥미가 있었다면 링크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있었습니다. 근데 진짜 맛있다. 밀웜인데 어떻게 50g 단백질 50g이면 얼마가 아니야? 이거 보면 한 컵에 얼마인 거지? 한 컵에 30g? 소고기가 100g당 약 한 20g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반면 밀웜은 100g당 50g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초고단백 식품입니다. 또한 밀웜 단백은 메티오닌, 스레오닌을 이소류신, 발린, 류신 등 단백질 합성과 근육 성장 등에 관련한 아미노산이 유청 단백질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. 자, 또한 우리가 소고기, 닭고기, 돼지고기, 생선 등 여러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듯 이 넥스틴 제품은 대두단백, 유청 단백, 밀웜 분말로 이루어진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모두 제공하는 차세대 프로틴입니다. 한 통에 34,900원입니다. 넥스틴엑스에서 12월 31일까지 자사몰 및 스마트 스토어 구매 시 1+1 이벤트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